안녕하세요. 28번을 가는데 내신 부교재 자료를 알려줘라 하는 거. 자, 28번에서는 이제 그 어법상 틀린 거 드렸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인데 어법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 변형 개수가 이제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내려옵니다. 어차피 변형을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한다 치면 여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문제 푸는 방법에서. 이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는 묻잖아요. 그죠? 투가 지금 동사가 아니고 퍼블리셔,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앞으로 가서 이걸 하는데 투 부정사예요. 그죠? 셀, 그럼 이 셀의 목적이 되니까 이것도 주어가 아니야. 그럼 이게 주어예요. 그런데면은 바로 이거는 컴퓨테이션이 주어기 때문에 맞다.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머티리얼 이렇게 나와있어요. 머티리얼 센트 퍼블리셔. 이렇게 나와있어. 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을 지금 무시하고 가보는 거예요. 근데 출판업자에게 보내진 여기서 글감으로서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보내신, 그래서 dead is가 생략된 상태에서 보내신, 그러니까 맞다 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법빙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법빙이 맞느냐 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등위관계 접속사라는 건 알잖아요. 벗이니까 end가 나오건 or가 나오건 벗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는 벗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봐봐야죠. The material they choose to publish, 출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이 재료가 동사는 여기서 나오죠. 무엇은 나돌리.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돌리가 나왔어. 그죠? 나돌리 have commercial value. 가치가, 상업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나돌리, 그럼 버돌소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봤을 거리 버돌소에서 올소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나돌리 버돌소예요. 그럼 여기서 빙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여기하고 지금 똑같은 위치로서 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매우 컴퓨턴틀리는 경쟁력 있게가 아닙니다. 컴퓨턴틀리는 능력 있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돼요. 쓰는 능력이 좀 상당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어베 에디팅. 무엇이 없어야 돼? 편집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팩츄얼 에러도 없어야 되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일단 이거였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옵니다. Competition to sell manuscript to publisher. 출판업자한테 원고를 팔기 위한 경쟁이, 그러니까 오기준이 문제집을 좀 만들고자 해서 무슨 출판사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경쟁이 아주 심하다 하는 거죠. 피어스라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단어 자체 어휘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컴퓨터가 가끔 이게 이제 뭐가 떠요. 그럼 이거 제가 이제 죽여놓고, 시장놈거 죽여놓고. 그래서 I would estimate. 나는 여기서 estimate 그냥 짐작한다, 평가한다도 되지만 평가한다, 추산한다, 짐작한다로 그냥 봐도 됩니다. Dead이라고 나는 평가를 한다, 추산을 해요. Less than 1% of the material sent to the publisher.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is가 나왔을 때, 이 is가 동사일 때 이놈의 주어는 1%예요. 이게. 그래서 1% 했는데 여기서는 1% of material에서 material 자체에 이제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업자한테 보내진 이 글감의 1% 이하만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1이 아니라 less than 해서 1% 이하만이 is ever published, 이제까지 출판되어졌다고 나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 얘기 돼요. Since so much material is being written, 아주 많은 이 재료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 출판업자들이 can be selective. 그래, 당연히 어떻게 돼? 아주 선택적이다 하는 거죠. 경쟁이 심하고, 그죠? 너무 많이 보내지기 때문에, 그죠? 아주 선택이 까다롭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티리얼이 they choose to publish, 그들이 출판을 하기로 결정을 한, 선택을 한 이 것은 must be only have commercial value. 이것이 나돌리니까. 나돌리 해브에서 뭐를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상업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겠죠.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출판할 테니까.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게 써져야 된다. 그러니까 잘 써져야 된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쟁적이게가 아니라 능력 있게. 물론 이제 comparatively 그래도 경쟁력 있게라고 해도 여기서는 단어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야 돼요? 사실상 편집할 필요도 없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요. 실수나 편집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Any manuscript that contains error. 그럼 여기서 같은 어떤 실수를 가지고 있는 이죠. 어떤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원고도 이렇게 돼. 포함하는. 이 대건 에러가 되거나 에러는 앞에서 나오니까. 이것은 stand little chance. stand chance라는 얘기는 기회가 있다 하는 건데 기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ing accepted. 받아들여. 여기서 이제 수동형이 되니까 being accepted 되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는 거죠. 출판을 위해서.
대부분의 출판 업자들은 will not wanna waste time. 시간 낭비하기를 원치 않아요. will write 글 쓰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글감이 소유격이 되는 거죠. contains too many mistakes. 많은 실수를 포함하는 이 작가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럼 간단하게 뭐냐면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업적 경쟁력 있는 이렇게 봐도 되고 경쟁력 플러스 뭐야 실수 없는 없는 글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요정 된다 해도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문제 변형 가치는 없고 단지 변형 가치라면 지금 여기서 표시한 부분에서 별로 높지 않은 어휘 쓰임 그죠? 어휘 쓰임 이 부적절한 거. 이 정도 말고는 없다 하는 겁니다. 어휘 선택형이 된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뒤로 갑니다.